자, 계속해서 125쪽. Meaning in English. 영어로 된 의미, 영영풀이 파트입니다. 자, break, 깨다. Okay. To destroy or end something. 자, destroy 하면 파괴하다라는 뜻이죠. 파괴하다. 그래서 break는 to destroy or end something. Something, 뭔가를 destroy 하거나 또는 end, 끝장내는 거죠. end 하면 끝내다. 뭐 명사로서 끝 이런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 끝내다. 그래서 break는 to destroy or end something.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명사의 풀입니다. difficult 형용사 풀이가 아니고요. difficulty. 그래서 같은 말 a problem 소개하고 있죠. 골칫거리 a problem 하고 difficulty 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좀더 풀이를 해보면 a thing or situation that causes problems. 예, 어떤 것이나 또는 situation 하면 상황이죠, 상황. 어떤 것이나 상황입니다. 관계사 대시고요. cause 하면 유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유발시키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뭐 무슨 말인지 이 정도는 알죠. 유발시키다, 야기하다. problems, 골칫거리들. 그래서 problems를, 골칫거리를 유발시키는 어떤 것이나 또는 상황을 difficulty. 골칫거리를 유발시키는 어떤 것이나 상황. A thing or situation that causes problems. difficulty. 오케이. 그다음에 earn. 얻다, 획득하다. 오케이. earn money. 뭐 돈을 벌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동사로서의 풀이. To get something. As a result of your efforts or your behavior. 오케이. 그래서 얻는 겁니다. Something, 뭔가를. As a result. Result 하면 결과란 뜻이니까. As a result 하면 결과로서. 결과로서 뭔가를 얻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결과인데, 뭐의 결과, 어떤 결과나 너의 노력이나 또는 너의 behavior, 행동이죠. 행동. 행동. 예,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로서 뭔가를 얻는 거. Okay. To get something as a result of your efforts or your behavior.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efforts나 your behavior,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여기 나와 있는 as a result of 요거는 참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뭐의 결과로서. as도 뭐 중요하죠. 뭐뭐로서, as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었고요.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뭐로서, 뭐 as가 뭐뭐로서란 뜻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본 적 있냐? 수동태 할때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표현에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뭐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였고요.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해져 있다.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는 뜻으로서 뭐뭐로서 뭐뭐 때문에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be known to,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as. 그래서 as a result of your efforts or your behavior.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로서 뭔가를 얻는 게 earn, 얻다죠. 그 다음, effort, 노력 나오고 있습니다. 명사죠. 명사풀이. The physical or mental energy that is needed to do something. 자, physical 하면 육체적인 이런 뜻이죠. 육체적인. mental 하면 정신적인. 에너지는 알 거고요. That is needed. 관계사 또 나왔고요. That is needed 하면 요구되는, 필요되어지는이니까 요구되는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구되는. 뭐 관계사가 없었으면 요구된다였는데 얘가 이제 형용사처럼 행동하게 만드니까 관계사가 요구되는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 위하여
뭔가 something을 do 하기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하여. To do something 하기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육체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고 노력 effort라고 그러죠. The physical or mental energy that is needed to something. 뭔가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 노력 effort. 다음, excellence. 또 쓰니까 명사풀이입니다. excellent. 여기 ce 대신에 t가 있으면 우수한, 탁월한 이란 형용사였고요. excellence 하면 명사였죠. 자, 명사의 영영풀이. The quality of being extremely good. quality 하면 품질, 질 이란 뜻입니다. 품질이란 말입니다. of being. extremely 하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부사로서 엄청나게, extremely good 하면 엄청나게 좋으니겠죠. 오케이, being 붙었으니까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인데 of 전치사 붙었으니까 의,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의 품질,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품질, 이걸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좋은 품질, the quality of being extremely good. 엄청나게 좋아지는 품질, 질. 자, quality라는 단어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네요. quality. quality 하면 질, 품질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quant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quantity 하면 이건 양이란 뜻이에요. 양. quality는 질이고요. 뭐, 양보단 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quantity보단 quality지. 양과 질, quality, quantity. 그래서 the quality of being extremely good, 엄청나게 좋은, 뭐 extremely good 이 이렇게도 또 extremely good은 뭐의 영영풀이가 될수 있냐? extremely good은 excellent 형용사, excellent의 영영풀이가 extremely good이고요. The quality of being extremely good은 excellence라는 명사의 영영풀이가 되겠죠. 자, face, 얼굴이라는 뜻 말고, 직면하다라는 동사의 영영풀입니다. To deal with a difficult situation. 이렇게 돼 있죠? To deal with a difficult situation. 뭐, difficult situation. 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알 거고요. 여기 수거가 하나 나와 있어요. deal with 하면, 다루다, 처리하다. 이 뜻입니다.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face 직면하는 건 to deal with a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을 다루고 처리하는 게 직면하는 거죠. 어려움에 직면하다. 어려움을 뭐 다루고 처리하는 거 deal with 이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다루다 처리하다. To deal with a difficult situation. 그다음 field가 밭뭐 이런 뜻도 있었죠. 밭이란 뜻, 논, 뭐, field, 이런 뜻인데, 그거 말고 경기장이란 뜻일 때의 영영풀입니다. field. 자, 영영풀이 읽어보면, an area usually covered with grass used for playing sports. 어렵지 않죠? area 하면 어떤 영역, 지역, 이런 뜻이죠. 영역, 지역. 어떤 장소, 장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장소. 뭐, place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an area. 장소입니다. 근데 usually covered with grass. 보통 뭐로 덮여져 있는? 잔디로 덮여져 있는. 그리고 used for 뭐뭐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네요. used for 뭐를 위해서? playing sports.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usually 하게 잔디로 덮여 있는 area 어떤 장소를 field라고 그러죠. field. an area usually covered with grass. used for playing sports. 예, 소리 내서 자꾸 읽으면 영어가 빨리 늡니다. An area usually covered with grass used for playing sports. 그 다음에 gentle, 온화한. 아, gentle. 형용사, 영영풀이죠. calm and kind. calm 하면 뭐 침착한 이런 뜻이었죠. 동사로도 쓰인다 했고요. 침착한 또는 진정하다. kind, 친절한 이런 뜻을 알고 있죠. 뭐 이런 것까지 써줄 필요는 없겠죠. calm and kind는 gentle이다.
침착하고 친절한 게 온화한 거죠. 막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다음, honor는 존경이라는 명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였고, h가 소리 안 나서 honor라고 소리 난다고 했었죠. 자, honor, 존경하다라는 동사로서의 영역풀이는 to show great respect for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 show 대신에 표현하다라는 뜻이니까 express를 써도 되겠습니다. 표현한다, show, 보여준다, 뭘 보여주고 뭘 표현한다, great respect for someone.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게 honor, 존경하는 거죠. To show great respect for someone. 다음, move가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이동하다란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 터치랑 같은 뜻이었죠, 이때. 감동시키다라는 동사로서의 영영풀이가 좀 기네요. 보겠습니다. To cause someone to have strong feelings such as sadness, sympathy, happiness, or admiration. Admiration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Admiration, admiration, admiration. To cause someone to have strong feelings such as sadness, sympathy, happiness, or admiration. 자, 영영풀이. 자, 일단 이 영영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의 스타일을 알아야 되냐, 표현 타입을 알아야 되냐면 cause A to do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cause A to do. 자, 이 구조, cause A to do의 구조는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5-3의 A, 5형식의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자, cause의 뜻이 유발시키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었죠. 유발시키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구조, cause 목적어 to do, cause A to do의 구조로 사용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구누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cause A to do. 사역동사를 사용한 make A do 하고 같은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ake A do. make A do는 5-3의 be 사역동사였죠. 그럼 같은 표현, make A do 하고 같은 표현을 cause A to do로 표현할 수 있다.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자, 그 다음에 뭐 단어 조금 뭐 sadness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품사가 뭔지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 됐으면 아 이거 명사겠구나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명사겠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슬픔이겠죠, 슬픔. sympathy 하면 공감. 아, 저 사람이 이런 느낌을 지금 이런 감정 상태가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런 기분일 거야라고 하는 걸 보고 공감, 심파티라 하죠. 여기 또 happiness, NES, 행복이라는 명사고요. admiration은 존경이란 뜻이고, 그래서 respect하고 respect나 honor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dmiration의 동사형은 존경하다란 뜻으로 admire가 있죠. admire하고 같은 말이 respect고 또 honor가 되겠죠. honor랑 respect는 명사와 동사가 다 됩니다. 하지만 admire는 admiration이라는 동사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respect는 존경하다도 되고 존경된다는 얘기죠. honor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admire는 존경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럼 영영풀이 보겠습니다. move, 감동시키다인데요. 만든다. 누군가가 강력한 감정을 가지도록. 어떤 사람이 someone이 to have strong feelings를 have 가지도록 만든다. 야기시킨다. 유발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감정이라 했는데 such as 하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니까 예를 들때 사용하는 전치사 표현이죠. 강력한 감정은 strong feelings는 strong feelings인데 어떤 strong feelings냐? 강력한 슬픔, 강력한 공감, 강력한 행복 또는 강력한 존경심, 와, 뭐 경외심이라고도 하면 되겠네요. 경외심.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는 걸 admir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move 감동시키다, touch 감동시키다는 to cause someone to have strong feelings. 누군가가 강한 감정을 가지도록 만든다. 강한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강한 감정이냐? 뭐와 같은 슬픔, 공감, 행복 또는 경외심과 같은 강한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감동시키는 move죠. 자, 그 다음에 practice. 자, 여기서는 practice가 연습하다도 되고 연습되는데 연습이라는 명사로서의 영향풀입니다. The act of doing something regularly or repeatedly to improve your skill at doing i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practice는 행위죠. act. 행위, 행동이죠. act하고 같은 말 behavior 있죠. 아까 전에 behavior 나왔었는데, 행위, behavior하고 act, action 비슷한 뜻이라는 거. practice는 어떤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behavior입니다. the behavior. the act. 행위는 행위인데, 뭐의 행위냐? of doing something regularly or repeatedly.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였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repeatedly는 over and over 하고 같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소개시켜줬죠. 단어할 때. repeatedly, over and over. 반복해서. 부사고요, 둘 다. 그래서 규칙적이거나 또는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행동입니다. 연습은. 그왜 하는지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하여. improve, 향상시키다죠. 향상시키다. to improve your skill. skill 하면 기술이죠, 기술. 그다음에 뭐 여기 is은 something 대신 왔습니다. something을 또 쓰기 귀찮으니까 is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o improve your skill at doing it 하기 위하여 그 뭔가를 규칙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행위를 practice 연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 regularly라든지, repeatedly, 그다음에 뭐, 또 improve 이런 것들이 practice랑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죠. The act of doing something regularly or repeatedly to improve your skill at doing it.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뭔가를 규칙적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The act of doing something regularly or repeatedly to improve your skill at doing it. Practice. 자, 그 다음에 주다, 수여하다 일 때하고 얘가 선물이란 뜻일 때하고 발음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주다, 수여하다란 뜻일 때는 present라고 여기를 세게 읽어야 된다 했고요. 선물이란 뜻일 때는 여기를 세게 읽어서 present라고 읽어야 된다 했죠. present, 선물, present. 주다, 수여하다. 자, 주다, 수여하다란 뜻일 때의 영영풀이, 동사로서의 영영풀이. To give something to someone formally or officially. 자, 여기 뭐, 요까지는 다알 거고요. formally 하면 공식적으로, 아니, formally 하면, officially가 공식적으로란 뜻이고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그다음에 formally 하면, 격식을 차려서 이런 뜻입니다. 격식을 차려서 formally. 그래서 격식을 차리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 To give something to someone formally or officially. 격식을 차려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는 걸 수여하다, present라고 그러고요. 자, present 조심해야 될거 뭡니까? 얘는 present AB, give AB 쓸수 있죠. 얘는 수여 동사기 때문에. 근데 정작 수여하다란 뜻을 가진 present는 수여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다, 뭔가를 할때 present A with B고요. 이게 사람, 이게 사물이었죠.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provide A with B 하듯이 present A with B. 그 다음, recognize, 인정하다, 인정하다. 얘가 이제
알아차리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알아차리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둘다 동사인데 뜻은 조금 달라요. 10년 전에 친구를 다시 만나서 너 이름 뭐지? 하는 게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 능력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인정하다라고 뜻이 조금 다른데 recognize가 그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자, 인정하다라는 동사로서의 영역풀이는 to accept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true, important, or legal 이렇게 영역풀이가 돼 있죠. accept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수용하다, 인정하다, 수용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 말이죠. accept. 자, 뭐를 인정하느냐?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true.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이 true, 맞다고 또는 중요하다고 또는 legal, 합법적이라고. legal 하면 합법적인 이란 뜻입니다. 합법 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불법적인 이라는 반대말은 IL을 붙입니다. 그래서 illegal 하면 불법적인, legal 하면 합법적인. legal, illegal, 합법적인, 불법적인. legal, illegal. 자, 그래서 인정하는 거, 너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거죠.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true, important, or legal.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진실되고 중요하고 또는 진실되거나 또는 중요하거나 또는 합법적이라고 accept,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recognize,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respect. 자, respect는 존경하다도 되고 존경도 된다 했는데 존경이라는 명사로서의 영역풀이는 admiration, felt or shown for someone or something. 자, admiration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dmiration. 이거 존경이란 뜻으로 아까 선생님이 respect가 명사일 때 같은 말이 admiration이라고 그랬죠. 자, admiration, 존경심입니다. 존경심은 존경심인데, 자, 여기, 자, 둘다 피평입니다. 입장 바뀐 어떠시 쓰여서, 입장 바뀐 어떠시 덩어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존경심은 존경심인데, 존경심이 느낍니까? 느껴집니까? 얘가 이걸 합니까? 얘가 이걸 당합니까? 마찬가지죠. 존경심이 느껴짐을 당하거나, 존경심이 보여지는 거죠. 존경심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존경심이 보여짐을 당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둘다 PP형이 온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하여 느껴지거나 또는 보여주는 존경심이 respect다. admiration felt or shown for someone or something. 다음, rookie, 신인, 초보. 명사죠. 명사일 때 영역풀이. A person who is new to an organization or an activity. Organization 하면 조직, 단체 이런 뜻이죠. 조직이나 단체. Activity 하면 활동인 거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rookie는 a person,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새롭죠. 새로운 사람이죠. Who is new? 어디에 새로운 사람이냐? 어떤 조직이나 활동에. 어떤 뭐 활동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뭐이 활동은 뭐 야구라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축구라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루키라고 하는 거죠. 어그라제이션에 새로운 사람 또는 어떤 활동,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인 어떤 활동에 새로운 사람이 루키죠. A person who is new to an organization or an activity. 자, 그 다음에 rudely, 무례하게라는 부사의 영영풀이입니다. 부사의 영영풀이는 잘안 나오는데 웬일로 나왔네요. 보통 형용사 영영풀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 rudely, 무례하게의 부사 어찌시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방식은 방식인데 that shows, 보여주는 방식이네요. 뭐를 보여주냐? A lack of respect. lack 하면 부족, 없음, 모자람 있습니다. 뭐, lack of money 하면 돈이 모자란 거고요. lack of respect 하면 존경심이 모자란 거죠. 오케이, 뭐에 대한 존경심이냐? For other people and their feelings.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야, 난 너나, 너, 네가 가진 지금 네 기분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안 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기분이 슬프든 말든, 네 기분이 뭐 행복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A lack of respect. 자, 여기에 a lack of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뭐뭐가 없음, 뭐뭐가 모자람, a lack of money 이런 식으로 돈이 없음, a lack of respect, 존경심이 없음. Okay, respect for other people and their feelings. 그래서 방식으로 in a way 하면 어떤 방식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이 말이죠. 무례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감정에 대한 존경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례하게 in a way that shows a lack of respect for other people and their feelings. 자, 그다음에 support. 지지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 지지하다라는 동사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지지라는 명사의 영역풀이 agreement with an encouragement for a person 이렇게 돼 있죠. 자, agreement 하면 동의. 동의. 고개를 끄덕거림. 해줄만 해. agreement. 그래. 그러면 되겠다. 오케이. With an encouragement for a person. encouragement 하면은, 뭐, 이 격려란 뜻입니다. 격려, 응원.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동의.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with 뒤에 a person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어차피 a person이 나오기 때문에 person 여기 생략돼서 이렇게 a person이 있는 걸로 여러분 좀더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agreement with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한 동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한 격려를 support 지지라 그러죠.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해. 동의한다. 너를 지지한다죠. 그다음에 난 너를 응원해. 지지하는 거죠. agreement with a person and encouragement for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한 격려, encouragement. 어떤 사람에 대한 동의, agreement with a person and encouragement for a person. 그다음 talented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일 때의 영영풀이고요. 자, talented는 같은 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talent 이거 재능이란 뜻의 명사였죠. 재능이란 뜻일 때 같은 말 뭐였는지 기억나셔야 되겠죠. 자, talented 영영풀이 보겠습니다. talented 재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영용풀인데요. having a special natural ability 가지고 있는 이네요. 가지고 있는 거 재능은 갖고 있는 거죠. 뭘 갖고 있냐? 특별한 타고난 능력이죠. natural 하면 자연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타고난 이란 뜻도 있습니다. 타고난 ability 하면 능력이고요. 명사고요. ability의 형용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able이죠. able. 능력 있는 able. 능력 ability. able은 능력 있는. 자, 그 talented는 having a special natural ability. 특별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재능 있는 이고요. 자, talented 같은 말 뭐였습니까? gifted였죠. gifted. 그다음에 talent가 재능이란 뜻일 때 같은 말 gift. 선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신에게 받은 타고난 능력, 신에게 받은 선물인가 봐요. 신에게 받은 선물이 재능이죠. gifted 재능이 있는 talented, having a special natural ability 특별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자, 그다음에 tap 가볍게 톡톡 치다라는 동사의 영영풀이 To hit something gently. 자, gently는 gentle. 알고 있는 단어죠. gentle이라는 형용사의 부사형이겠죠. 온화한 gentle. 온화하게 gently.
온화하게 뭔가를 치는 거. 그러니까 막 폭력적으로 세게 치는 게 아니고요. gently하게 hit something 하는 게 탭이겠죠. 톡톡톡 치는 거. 탭. 자, 그럼 tone down. tone down은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나 소리를 줄이다라는 뜻도 있었죠. 온도를 낮추다. 또는 볼륨을 낮추다. turn down. 자, turn down, 줄이다, 낮추다 말고 거절하다라는 동사의 영역 풀이는 to reject or refuse, to consider an offer, a proposal, etc. or the person who makes it. 자, 여기에 is는 the offer. or the proposal를 안만 길어봤자 처리했더니 이시된 겁니다. proposal. 자, 보겠습니다. reject. reject, 거절하자입니다. 거절하다. refuse. 마찬가지, 거절하다. 같은 단어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turn down은 reject, refuse하고 같은 뜻인 겁니다. turn down, 거절하다라는 뜻일 때. reject, refuse. 거절하다. 반대말, reject, refuse, turn down의 반대말, 아까 나왔는데 혹시 accept, 기억나십니까?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했죠.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turn down, reject, refuse, 거절하다. 자, 뒤에 붙어 있는 거. consider. 이거 고려하다. 생각해보다란 뜻인데, to 붙여서 고려하는 것,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생각해보기를 거절하다. reject or refuse to consider, offer, 제안이죠. 호의, 제안. proposal, 마찬가지, 제안이고. etc. 기타 등등. 기타 등등. etc.는 and so forth라고 같은 말. 또 기억 안 나죠? 단어를 이렇게 못해갖고 어떡하나.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영역풀이 전체적으로 보면, reject or refuse, 거절합니다. 어떤 제안,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보는 걸 거절합니다. 또는 그 제안을 한 사람을 거절하는 거. 사람을 거절하거나, 그러면 또는 어떤 제안이나 어떤 이런 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한 제안이나 어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거절하는 걸 turn down 이라고 영역풀이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rds plus 보겠습니다. 오케이. ant나 ent로 끝나는 형용사의 t를 ce로 바꾸면 명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만나본 거 보면은요. different, 다른, 어떤 다른, 그 다음에 무엇, difference, 차이점, 다름, 차이점. different, difference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excellent, excellence 우리가 다뤘죠. extremely good, the quality of being extremely good 뭐 이런 식으로 영역풀이 했었죠. excellent, excellence. 자, 그 외의 것들이 뭐가 있냐. 자, violent, violence가 보이죠. violent, violent라고 읽습니다. violent, 폭력적인. violence, 폭력. 그 다음에 diligent, diligence 부지런한, diligent. 부지런함, diligence. 뭐, diligent는 여러분들 뭐 만날 때마다 만나봤냐면, lazy 만날 때마다 만나봤죠. 게으른 lazy. lazy. 게으른 lazy, 부지런한, diligent. 근데 diligent, diligence. 되고요. important, importance.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important. 중요성, importance. 그 다음 confident,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배운 교과서에 하다가 나온 단어죠.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t, confidence. 그 다음에 silent, 조용한. 뭐 찬송가 부르면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뭐 영어 버전으로 부르면 silent night 이러죠. 고요한 밤, silent, 고요한.
뭐 이때 같은 말은 quiet가 있죠. quiet, silent, silence 하면 침묵. 뭐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뭐 권총 같은 거 앞에 뭐 소음기 있죠. 소음기, 소음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ilencer라고 합니다. silencer, 소음기란 뜻이죠. silence 하면 명사, silent 하면 형용사, 고요한 침묵, silent, silence. different difference. 그다음 intelligent 하면 지적인이죠. intelligence 하면 지능, 지성. intelligent. 자, 이런 것들을 입이 익혀주셔야죠. 쭉큰 소리로 몇 번, 아, 두세 번 정도 읽으면 훨씬 더 쏙쏙쏙쏙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복습 좀 하세요, 제발. 단어, 지금 이 모양으로 해갖고 어떡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까지 어휘 파트 끝이 난 거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첫 번째 파트 어휘 끝나고 두 번째 파트 대화 표현 파트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미리 예습하시고, 다음 동영상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원래 지금 오늘 했는 요 부분, 어제 오늘 했는 거, 요 단어 파트, 여기랑 여기는 여러분들 예습으로서는 클래스 카드에 단어 3종 세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어, 단어 영영, 그 다음에 단어 영영 풀이속 단어. 만약에 예습 안 하셨다면 복습이라도 하세요. 복습, 이거 교재에도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필기해 있는 것들 쭉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카드로도 한번더 하시고, 또 특히나 또 쓰기 안 되는 친구들, 제발 고등학교 때 어떡하려 그럽니까? 쓰기 연습 좀 하세요, 단어. 자, 그럼 대화 파트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